이제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뭐냐면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미분계수 다시 설명하면은 이제 뭐 미분계수랑 이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F 프라임 뭐 A라고 표현할게요. 미분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 그다음에 순간 변화.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의 의미, 이건 이제 이게 워낙 더 중요해서 한번더 복습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미분계수 이제 f 프라임 a라는 건 뭐냐? 이 fx, 그러니까 함수 y는 fx라는 이 함수에서 이 x 좌표가 a인, 그러니까 a, fa가 되겠죠. 이 점에서의 뭘 구하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또는 순간적인 변화량을 구하라. 이렇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fx다. 근데 여기가 뭐 a, fa인 거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또 미분계수가 뭘 구하는 거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f'a는 뭔가 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고, 과학, 물리에서는 뭔가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정도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순간속도 뭐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씌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f'a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f'a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f' 왜 이러냐? 미안합니다. f'a 이렇게 그러냐? 그래서 이제 f'a 구하는 방법은 x-a 분의, 그러니까 이 a라는 거는 상수 어떤 특정한 점이고 x는 변수예요. fx-fa에다가 이러면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다 리미트를 딱 씌워주는 거죠. 이 x가 a를 향해 가면 이게 바로 미분계수 또는 뭐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그래서 f'a 구하는 또 어려운 방법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두점 사이의 기울기에다가 뭔가 리미트를 씌워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또는 뭐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제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보다는 저번 시간에 배운 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했고, 자, 오늘은 뭐냐면은 미분 가능한 것과 연속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연속을 배웠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분을 배웠는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수가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에요. 반드시 연속.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는 이제 연속인 함수가 있고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유는 조금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함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연속인 함수와 이 바깥쪽은 이제 연속이 아닌 함수들인 거죠. 연속이 아닌 함수. 대표적인 게뭐 이제 가우스 함수 같은 게 이제 이런 거고, 불연속 함수. 근데 연속인 함수에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를 뭐 대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함수는 뭐 한국. 그리고 연속인 함수는 우리가 여기 대전이니까 대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연속이 대전에서도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뭐냐? 그쵸.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뭐, 그쵸.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중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구. 이렇게. 그래서 뭐, 대전은 중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뭐, 이렇게 유성구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중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구에 살고 있어. 우리가 중구에, 내가 중구에 살고 있다. 그럼 나는 벌써 대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연속인 함수가 자동 성립인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인 거고, 그렇다고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게 뭐 꺾인 점인데 이런 데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증명은 여러분은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 증명을 내는 학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게. 왜 그러면 연속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왜 연속이냐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잠깐 해볼 건데, 아, 나 관심 없다 하는 학생들은 스킵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그냥 결론만 알면 되거든.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F'A 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극한 값이,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값이 존재한다. 요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립한다 이거지. 이게 성립한다. 근데 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fa를 변형하면 요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왜냐면 이거 약분되면 끝내. 얘랑 어차피 같은 거잖아. 이렇게 약분하면.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미분 계수니까 f'a죠. 근데 f'a 값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게 이제 여기가 f'a로 변신하는 거죠. f'a로 변신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x라서 이거 영향을 받아요. a로 가면 얘는 점점 0에 수렴하는 거죠. 어? 그럼 0이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마이너스 fa 값이 0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미분 가능하면 이게 0이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x가 a로 가니까 이 fa는 상수예요. 상수. 상수니까 얘랑 x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도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는 fa와 같다. 이게 근데 자세히 보면 연속이정이죠. 이제 이거는 극한값이고 요거는 함수값이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면서 서로 같으므로 뭐다? 연속이다. 아,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연속인 함수에 두 종류가 있다.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자동으로 연속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연속이면은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하나만 더 배울 건데, 뭐 내용이 복잡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책으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게좀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속인 함수에 미분 가능한 애들이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있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라고 했지. 근데 그러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연속 함수긴 하지만,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첨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첨점 또는 꺾인 점? 꺾인 선? 꺾인 점? 요런 데서는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게 요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y는 절대값 x. y는 절대값 x를 그려보면 이거를 이제 풀면 우리가 이제 고1 때 해봤죠. x가 0 이상이면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이걸 그리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 여기서 이제 꺾인 점이 발생한다고요. 여기 지금 x가 0이 됐어요. 그럼 이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해요.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외우면 좋은데, 첨점이 발생하거나 꺾인 점이 발생하는 그래프에서는 그 꺾인 점이나 첨점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 이제 이걸 외워주어야 되긴 하는데 왜 그러냐? 이것도 미분 계수로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른 데는 다 미분 가능한데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자, f'0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게 미분 계수의 정의죠. 근데 이제 절대값 여기 이제 fx가 있어. 그러니까 fx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무미분 계수 x가 0에서의 우극한이면 이게 양수이므로 그대로 불리면서 1이 되지. 근데 0에서의 좌극한은 0보다 작은 음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불리죠. 그러니까 얘는 우미분 계수가 1이고 마이너스 좌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그럼 가치가 맞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건 조금 외워주면 좋은데, 아, 첨점이나 꺾인 점이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대표적인 게 절대값 들어간 애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요거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y는 x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0과 1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이 딱 씌우는 순간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게 위로 튀어 올라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첨점이 발생하거든. 0과 1에서.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0인 지점과 1인 지점에서 첨점이 발생했으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연속이긴 하죠. 연속이긴 하지만 0과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뾰족점. 뾰족점. 뭐 이런 거 알면 좀 좋죠.
이거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미분계수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그래프로 처리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건 이제 정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로 설명,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해.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 이거 그래프 잘 그리는 애들어. 이거 1콤마형에서 꺾인 그래프네. 이제 고1 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학생 1콤마형에서 꺾인 그래프네.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럼 얘는 1에서 연속이죠. 연속은 맞고 근데 꺾인 점, 첨점, 뾰족점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미분 가능하진 않다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수학에서. 근데 나 이거 그래프를 못해. 그러면은 이제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해를 보겠죠? 근데 이제 한번 해보자. 정석으로 서술령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서술령이 없으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지만 서술. 자, 1에서 연속이냐? 1에서 연속이냐는 1에서의 함수 1에서의 극한값,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이게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이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연속인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우극한을 구해보자.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일 때,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은 1보다 큰 거니까 이게 양수죠. 1보다 큰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냥 그대로 풀리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에 수렴한다.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이면 1보다 작은 0.99999 같은 거니까 이게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절대값은 그냥 간단해요. 이 안에 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그래도 0. 그러니까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하네. 이게 일단 0으로 존재하네. 그리고 f1값, 1값은 그냥 여기다 1 넣어버린 거야. 1 넣어버린 거니까 0. 그러니까 함수값도 0으로 존재하네. 둘이 같네. 그러니까 연속은 맞네요. 연속은 맞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령이 있는 학교는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서술령이 있는 학교들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미분 가능성. 다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다시 뜯어야겠네. 자,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이제 연속인 건 증명이 됐고. 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하면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f'1을 구해 볼 건데 이것도 미분도 일종의 극한이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때 x-1분의 fx-f1인데 이거를 이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를 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미분 가능한 거지. 자, 1에서 우극한이면은 1보다 좀큰 거니까 이게 양수죠.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서 우극한일 때 x-1분의 여기 x-1 그대로 나오고 지금 이거 처리한 거예요. f1은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거 0이네. 그럼 이것도 x-1, x-1 약분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미분 계수를 구했다라고요. 자, 이제 좌미분 계수 구해볼게요.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일 때 x-1분의 1에서의 좌극한은 1보다 좀 작다라고 했죠? 0.9999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0.9999 같은 거 넣으면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1은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0이고. 이렇게 약분 처리하면 마이너스. 우미분 계수는 1인데 좌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이네. 그거 같지가 않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 그치.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잘 그리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고2부터 수능까지는 다 그래프 싸움이에요. 그래프를 잘 그리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서 이제 수학 고득점을 따는 거고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렇게 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만 수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고2부터. 그래프를 잘 그려라. 유리하다. 자, 2번도 한번 해보자. 2번. 2번은 그냥 안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편법을 쓸게요. 편법. 자, 이제 1번은 정상적으로 한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편법으로 해볼게요. 이게 다함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 이게 다함수. 원래 얘도 정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개념 원리 지금 이 밑에 풀이에 있겠지. 그게 아니라 편법으로 하는 방법은 이게 다함수라는 거의 특성인데, 다항함수는 함수 중에서 가장 완벽한 함수라고.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건뭐 이런 거죠. 1차 함수, 뭐 상수함수도 포함이긴 하지만 뭐 2차 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걸 다항함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뭐 4차까지만 배우니까 뭐 5차 정도부터 몰라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는 정구간에서 연속이고 정구간에서 미분 가능. 왜냐면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뭐 연속이고 다 미분가, 2차 함수도 연속이고 다 미분가는 다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차도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4차는 보통 이렇게 생겼고, 아, 이거 꺾인 점 아니야? 내가 좀 잘못 그렸네.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항함수는 전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정석으로 풀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깐 이건 약간 편법으로 풀어볼게요. 이게 다항함수일 때만 가능한 방법. 이래서 연속이냐? 근데 어차피 다항함수는 그러니까 전구간에서 연속이니까 항상 함수값과 미분값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그냥 여기다 일러보는 거예요. 일러보는 거. 선생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냥 함수값인데요. 여기는 여기에 원래 1을 못 넣잖아.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1에서의 극한값을 처리하나 여기다 1 넣은 값이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1을 넣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1 플러스 1이고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3 마이너스 1이고 둘이 같네. 그럼 연속인 거야. 서술형이 때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강점 당하는 거죠. 원래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편법. 그래서 연속은 맞다. 이게 다항함수일 때는 요즘 서술형이 줄어드는 트렌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도 그냥 미분해서 해버려요. 자, f'x, 그러니까 각각 미분을 해요. 다항함수일 때만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과생들은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은 다항함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다항함수와 뭐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뭐 지수로 오고 삼각함수가 곱해지거나 나누는 함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기 좀 힘든데 가능하다. 자, 이게 각각 미분했어요. 그리고 이래서 미분 가능하냐? 미분한다면 일러봐. 여기다 일러봐. 3이지. 여기다 일러봐. 넣을 게 없죠. 그래서 그 3이라는 수죠. 갔죠. 그럼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정석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 뭐 함수값, 뭐 우극한, 좌극한 다 2이 나왔지. 그래가지고 연속이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이렇게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신 때 내신 한 50분 주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면 객관식인데 여러분 시험 망하겠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아주 중요한 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다항함수. 그러니까 절대값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값은 좀 이런 거 좀 난이도가 높죠. 이런 거. 이거 그래프로 처리하면 금방 푸는데 그래프로 안 하고 식으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이거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7번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불연속, 여기는 첨점 이런 걸 딱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불연속인 이건 뭐 그냥 바로 풀어도 되겠다. 불연속인 점은 그냥 뭐 구멍 뚫려 있거나 뭐 끊어져 있거나 뭐 이러면 다 불연속인 거예요. 간단하죠. 불연속인 점은 x가 1인 지점에서 불연속이다. 그리고 또 어디냐. 그 다음에 3에서 끊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해봐. 롤러코스터인데 여기 구멍 뻥 뚫려있어. 사고 나겠지. 여기 롤러코스터인데 이게 끊어져 있어. 죽겠죠. 그래서 불연속인 데는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뻥 뚫려있거나 뭐 이렇게 끊어져 있거나. 그래서 이제 3인 지점이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은 일단 미분 가능하지 불연속이면 일단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그죠? 저번에 아까 말했듯이 연속인 게 있고 그 안에 미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속 아닌 애들, 이렇게 불연속인 애들, 여기 이제 불연속인 애들. 그러니까 불연속인 애들은 벌써 미분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연히 1이랑 3에서는 미분 불가능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2에서 첨점이 발생했죠. 뭐 뾰족점 또는 꺾인 점 이런 데서도 역시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좀 점수 따기 좋은 문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다라는 거,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특징을 배워봤다. 파이팅!